자, 오늘 이준익 감독의 신작이죠? 즐거운 인생이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이 중년 가장들이요, 우리 밴드를 하면서 잊혀진 꿈을 찾아가는 내용이랍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그런데 바로 전주에 이 비슷한 내용의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봉을 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도 백윤식, 이마룡 씨 등이 바로 직장에서 밴드를 만들어 인생의 막장이다 싶을 때쯤 뭔가 새로운 꿈을 꿔보는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소재와 내용이 완전 똑같은 데다가 개봉 시기도 겹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표를 갈라먹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신경전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측은 자신들이 먼저 제작을 했다, 뒤늦게 따라한 즐거운 인생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즐거운 인생은 또 같은 소재의 영화가 먼저 제작된 줄을 몰랐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표를 나눠 가질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충무로에서는 희한하게도 항상 이 같은 소재의 드라마들이 꼭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이 겹치기 개봉을 하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커녕 제살들만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개겨라. 대중들의 주머니 안 그래도 가볍단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영화를 두 번이나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다, 한국 대박 영화 한두 편이 스크린을 완전히 싹쓸이해서 선택권도 줄어드는데, 비슷비슷한 영화 함께 걸지 마시고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열린음악회처럼 이 두 영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콘서트 형식으로 찍는지 좋잖아요. 제작비 2배, 주연급 배우 2배, 극장도 2배로 잡고 입장료는 2배로 올리지 마십시오.